맞지? 회사 안 가고 뭐해? 아 갔다 왔는데. 빨리 가! 그래 진짜 야.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. 헌데 과인에게는 어찌 상수들이 전해지지 않은 것인가? 이곳 승정원이 바로 백성들과 과인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구멍이란 말이다! 네가 천송이한테 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널 죽일 거야. 죽여! 괜찮아. 다행이다. 아, 왜 이래? 올라가서 자. 야. 응? 근데 너 이색 키스할 때 입술이 힘줬다. 내게도 여느 남자에게도 그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셈이야! 다니엘 오빠, 저 꼭 소고기 사주세요. 문영이가 오빠얌 연락 기다린당. 우리 둘이 사진 한 장만 좀 찍어주시겠어요? 하나, 둘. 끝. 허리에 손 좀... 허리 손? 자, 찍어. 자기야! 피망이랑 올리브유 사왔죠? 잘했죠? 알지마 그러지마! 간지럽다잖아! 하지 말라잖아! 그러지 말라잖아! 선배... 2차 가고 싶어요. 근데 이거 지금 승찬이 닭똥집 먹고 싶어요. 닭똥집 먹고 싶어요. 닭똥집.